안녕하세요. 직장인 주부 지촌입니다. 여러분의 오늘 안녕하셨나요? 저는 베이킹 수다보다 500배 세정력이 강한 워싱 수다를 많이 사용하는데요. 손 세탁을 자주 해서 세제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서 마침 뚝 떨어진 워싱 수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따로 구입해도 되지만 다음 영상에서 이 워싱 수다를 활용한 세제랑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해요. 오븐을 200도로 예열해 주시고 오븐 용기에 종이오일을 깔아주세요. 종이오일을 깔아야 옮겨 담을 때 편하거든요. 용기 사이즈에 맞게 커팅해 주세요. 베이킹 수다를 2cm 정도 두께로 펼쳐서 20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주세요. 30분에서 1시간 구워줍니다. 오븐에서 꺼내면 끝이랍니다. 참 간단하죠? 이제 용기에 담아줄 건데요. 전 자주 사용해서 가벼운 종이 담았어요. 나비님도 해주고요. 하얀색 가루라서 어떤 가루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. 촬영하느라 장갑을 벗고 있었는데 장갑과 마스크는 꼭 착용해주세요. 저처럼 용기 입구가 작을 경우엔 깔때기를 이용해주세요. 그리고 이건 저의 팁인데 종이오일을 사탕처럼 똘똘 말아서 부어주시면 조금 더 흘리고 보일 수 있더라고요. 설거지하면서 기름기가 제거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설거지할 때 미리 물에 조금 풀어서 식기를 담가두어도 좋아요. 워싱 소다로 기름때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라면에 먹은 냄비에 기름이 많이 묻어있는데요. 이 냄비를 씻어볼게요. 기름을 한 차례 닦아내고 설거지하면 좋긴 한데 기름 제거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일부러 물로만 살짝 헹궜어요. 냄비에 소량의 워싱수다를 부어주고 따뜻한 물을 받아놓으면 어느 정도 기름때가 제거됩니다. 이제 솔로 세척해 볼 건데요. 바로 닦아내도 이렇게 잘 닦아집니다. 물로 헹궈보니 정말 뽀득뽀득하게 잘 닦였어요. 기름이 들어있던 오일병이나 양념병도 워싱수다를 살짝 넣고 흔들어만 줘도 아주 분리 세척이 간편해져요. 워싱 수다를 만드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세제 함께 만들어봐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